제 채널 유튜브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에게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볼보가 드림카라고 했었는데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이긴 한데 느낌이 마치 볼보랑은 다른 세계관에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폴스타2인데요 아, 드디어 제가 진짜로 시승해보고 싶었던 차량을 드디어 해보게 되는군요. 우선은 차량 반납 시간도 있고 충전거리를 생각해서 주행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탔을 때 이 차량에는 시동을 거는 버튼이 없어요. 거의 모든 차들 대부분이 스타트 아니면 스톱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동을 어떻게 거냐면 바로 탑승하자마자 브레이크 밟고 키어만 변속해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시동 걸기 전에 이거 가지고 있는 키 있잖아요, 이거를 꼭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 시동 끌 때는 어떻게 끄는지 이것도 마지막 도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딱 탔을 때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바로 기어인데요. 기어봉 생긴 것이 원래 대부분 하면은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 형태인데 이건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가운데가 뚫려 있으면서 여기에 폴스타 로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거 생각해보면 아이고 뭔가 좀 재밌네요, 이 차량이. 디자인도 정말 특이해가지고 이게 좀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만지는 그립감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항상 가는 일산인데 킨텍스로 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승 차량 모델은 싱글 모터가 달린 차량이에요. 제 채널 유튜브 영상 자주 보셨던 분들에게는 잘 아실 거예요. 항상 볼보가 드림카라고 했었는데 폴스타 역시도 볼보 브랜드잖아요. 볼보의 전기 브랜드. 그러다 보니까 폴스타 역시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죠. 당연히 전기차라서 엄청 조용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큰 이질감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전기차를 매번 타면 아시겠지만 회생제동을 항상 강하게 두거든요. 이거는 여기 자동차 그림 모양 들어가셔서 원 페달 드라이브가 있어요. 이게 회생제동이거든요. 이거를 항상 높게 해두는데 이건 근데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끄기, 낮음, 표준. 거기 마침 메뉴 들어왔으니까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티어링 느낌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스포츠 모드를 둔다면 핸들 돌릴 때 좀 단단한 느낌 받잖아요, 무겁고. 여기 이게 딱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표준으로 놓고 있다 고속도로 나간다면야 단단하게 한번 세팅 해볼 건데요. 이건 따로 에코 모드, 뭐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었거든요. 볼보에는 아시잖아요, 다이내믹 이런 모드, 그 다이얼로 돌리는 그런 식이 있었는데 스포츠 모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스포츠 모드를 두면은 이건 ESC가 꺼지게 되네요. 그래서 폴스타를 시승할 때는 가급적 스포츠 모드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위험하니까. ESC가 안 꺼진다면 모를까, 이건 꺼지네요, 스포츠 모드 여기 누르면은.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와, 이거는 정말 엄청 큰데요. 마치 책 있잖아요, 책보다 살짝 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책보다 살짝은 작은 느낌일 수 있는데 마치 좀 중간 사이즈 되는 만화책 그런 정도일까요? 제가 볼보를 시승 안 한 지도 벌써 3년 정도는 되어가지고 이제 실내 느낌이 어떤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무엇보다 볼보라는 차량을 제가 시승해오던 게 거의 다 잠깐이었기 때문에 장거리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센터페시아가 매립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얘는 분리형이에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있잖아요, 지금. 아이패드를 딱 거치해두고 고정해놓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고 보니 요즘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보면은 센터페시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나와 있잖아요, 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채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들잖아요. 또 각종 충전 메뉴랑 어시스트 이런 메뉴, 여기 어시스트에 들어가면 차선 유지 보조랑 드라이빙, 이건 아무래도 커피 모양 있는 거 봐서는 휴식 그걸 좀 알리는 듯하고, 충돌 회피 기능이랑 뭐 BLIS, 그다음 주행 준비 알림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네요. 역시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해두니까, 즉 높음.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할까요? 높게 설정해두면 해둘수록 좋긴 좋죠. 왜냐하면은 배터리 충전이 그만큼 빠르잖아요. 가면서 많이 닳지도 않을 거고. 더보기 하면 차량 상태나 뭐 외부 조명, 내부 조명, 미러, 와이퍼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느낌 하나 말씀드리자면 갤럭시보다는 뭔가 아이폰 퀄리티의 느낌을 보는 것 같고. 아, 참고로 이거는 볼보에서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팀앱 지원을 해요, 이거는. 팀앱 지원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계기판 지금 말씀드리자면 볼보는 좀 동그라미 형식으로 나오는데, 뭐 변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보랑은 좀 다르게 완전 사각 느낌으로 나오네요. 볼보는 좀 동그라미 형식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속도 그런 거 보면 좀 전기차답게 이런 퀄리티가 계기판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볼보와는 다르게. 이것도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요. 오토 홀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벤츠처럼 아시죠? 벤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세게 깊게 밟아야죠. 정지에 있을 때 한 번 더. 그러면 오토 홀드가 작동하는 것처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토 홀드 그렇게 작동하는 거랍니다. 이 위에 소재를 보면은 이거는 플라스틱 느낌에 가까운데요. 뭐랄까, 약간 그 끈적끈, 그러니까 나쁜 끈적끈적하다는 의미 아니고 만지는 그 촉감의 느낌이 그럴까요? 이게 딱딱하면서도. 여기는 평소 그런 직물 그런 분위기 느낌이에요. 이런 가운데 대시보드, 이거 플라스틱이겠죠? 진짜 우드를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폴스타가 친환경 브랜드 차잖아요. 소재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썼다 하더라고요. 시트부터 해가지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구분이 가요. 알칸타라 같지 않고 평소 일반 차 타왔던 분들에게는 아실 거예요. 이것도 근데 재활용하는 소재라서 뭐 완전 높은 급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가속을 살짝 이렇게 해봤는데 싱글 모터 치고는 가속감이 굉장히 무난한 편이네요. 토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력 역시도 매우 좋아가지고, 싱글모터 같은 경우는 완충을 해둔다면요 417km?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출력에 목마르신 분들, 토크 그런 분들은 듀얼모터가 좋을 것 같고, 듀얼모터 같은 경우 당연히 아시겠지만 출력, 토크 높은 건 아실 거예요. 내연기관으로 환산해보자면 대략 402마력의 토크는 뭐 말도 안 될 정도 높다 하더라고요. 다만 주행거리가 좋진 않죠. 300한 중반대 정도는 간다고 해요, 듀얼모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평일이고 저는 오늘까지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마침 차가 밀리는 김에 여기서 반자율 주행을 써보도록 하죠. 파일럿 어시스트 키는 이게 있네요. 제가 볼보 반자율 주행은 잠깐 아주 한번 썼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성능 좋다고 해주셨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어링 경고등 들어온다면요 잠깐 손가락만 얹혀주면 될 정도. 정지시 때는 3초 후에 다시 가속 페달만 밟으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안전성이랑 편의성 중점을 갖춘 차량이라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반자율 주행은 사실상 보조장치일 뿐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 경우에는 이거 볼보에서 많이 봤던 거죠. 좌우측은 그런데 이거는 원래 평소라면 가운데 쪽은 여기 있잖아요. 위가 아니라 이런 곳에 있는데 이건 위에가 있는 게 좀 희한하네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바람 이렇게 하면은 잘 오거든요. 경고등이 딱 지금 들어오네요. 이렇게 소리 들리면서 손 잠깐이라도 떼고 있으면. 차가 밀리는 와중에도 폴스타 역시 볼보처럼 안전성을 위해서 소리가 딱 울리네요. 이 핸들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볼보랑 비슷한데 로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분 탓일 거예요 아무래도. 뭔 개소리야! 마침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폴스타 서울 가서 불러본 적 있었을 거예요.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안에 타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이긴 한데 느낌이 마치 볼보랑은 다른 세계관에 있는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런 센터페시아 자체도 좀 다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기어 콘솔 박스 부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막혀져 있고 이렇게 운전자 사이랑. 저는 몰라요. 이건 개인적인 그냥 취향 느낌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긴 이거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좀 볼보와는 거리가 좀 먼 듯한 느낌? 이 실내 분위기 자체가 세계관이 좀 다른 세계관, 폴스타만의 그런 세계관인 느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차량의 오디오는 볼보 하면은 바워스 킨슨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BMW나 미니에 들어가는 하만카돈을 볼 수가 있네요. 수납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안쪽에는 무선 배터리 충전기 있고 오른쪽에도 뭐 살짝의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컵홀더는 하나만 있고 하나가 아니라 이 안에 열어보면은 컵홀더가 또 하나 있어요. 두 개는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공간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물품 수납하기에도 좋고 대신 이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이쪽에 양쪽이 있네요. 이 부분도 나름 괜찮고 수납 공간 이 정도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볼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버튼이 있었잖아요. 다 뭐 비상등도 있고 근데 이거는 예, 밑에가 있네요. 이게 이쪽에 비상등하고 볼륨 조작하는 거고 성에 제거 등등. 이거 역시 공조기도 마찬가지인데 볼보처럼 이제는 터치로 다 여기 화면에서 조작하는 거죠. 스마트하게. 아리아 킨텍스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6번. 6번으로 안내해줘. 저 같은 경우는 음성인식을 많이 안 사용하니까요. 아리아 킨텍스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6번으로 안내해줘. 킨텍스 제2전 시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지 1순환 고속도로 자유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받는 것이 저한테는 아주 좋죠. 드디어 음성인식 한번 말 잘 듣는 것. 광고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차가 언제까지 밀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반자율주행 계속 쓰면서 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고 때문에 밀린 것 같고. 야, 그래도 반자율주행 진짜 갖추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써도 더군다나 이 시트도 좋아서인지 볼보는 항상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디자인 및 설계를 했다고 하죠. 이 폴스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소재는 다른 시트지만 이게 나파가죽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전시장에서 봤었던 그 시트 느낌인데 이게 좀 느낌이 뭐랄까 마치 쿠션 있잖아요. 자, 쿠션에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쿠션 중에서 이제 완전한 푹신푹신한 그런 고급 쿠션 말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소 뭐 그런 느낌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 못한 점 죄송하고 일단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볼보 역시 정숙성을 자부할 수 있었으니까 폴스타 역시 너무 조용하다고 해서 이명증이 들릴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고요. 역시 기본 티맵이라 그런 건지 정체 구간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안내해 주네요. 이렇게 된다면요 듀얼 모터 시승하는 것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폴스타 섭외도 성공했으니까 다음에는 듀얼모터 역시 시승해보기로 할게요. 이 미러도 정말 희한하게 생겼어요. 원래 미러 하면은 여기 뭐 있잖아요. 근데 마치 프레임리스 도어처럼 이거 프레임리스 미러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에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울만 딱 보일 뿐. 이거 아무래도 시야감 더 편리하게끔 그런 용도로 보이고 또는 공기저항에 강하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 미러라 이건 저도 처음 봤네요. 지금 연식이 바뀌면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도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폴스타 그 연식 전 모델을 타봤다면요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보고 그랬을 텐데 이 지금 처음이거든요. 더구나 폴스타가 이제 런칭한 지 1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어떻게 보면 모르겠죠. 뭐가 추가되었고 등등 뭐 얘기는 해주셨어요. 뭐 주피터 컬러 이건 전문적인 그런 지식에서 찾아보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계기판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지금 막 밟으면은 파워가 올라가고 지금 제가 원 페달 드라이브 쓰니까 가속 페달 놓는 순간 철지로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싱글 모터 역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출력도 뭐 제가 느끼는 거지만 뭐 그렇게 답답할 그런 것도 없고 물론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고성능 브랜드인데 뭐 추후에 전기차 고성능 나올진 저 모르겠지만 사실상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볼보랑 그냥 비슷해요. 얌전한 느낌 뭐 이거 가지고 밝고 BMW처럼 그런 스포츠한 드라이빙까지는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싱글 모터도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결정하는 것도 여기에도 뭐 보조금 이런 것까지 다 있다 하더라고요. 역시 홈페이지에서 둘러보거나 아니면 폴스타 서울 가셔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건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테슬라하고도 경쟁 모델이 되겠지만 테슬라는 하남에서 잠깐 타봤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물론 테슬라도 미래지향적인 차인데 저는 아무래도 볼보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요즘 테슬라는 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폴스타 선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볼보의 안전 브랜드의 그런 철학적인 것도 갖추고 있고 뭐 볼보 하면 또 편의 아니겠습니까? 어림도다. 그것 때문에 저 역시 폴스타 볼 것 같아요. 가자! 잠깐 지금 저속 이런 구간에서 출발해 보니까 이것도 싱글 모터 치고는 정말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출력도 같이 좋겠다. 거기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까지도 엄청 좋고 뭐 이 차량이 완전 서스펜션까지 그런 스포츠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빨리 달리고 싶을 때 그럴 때만큼은 진짜 다른 얼굴로 변하는 듯합니다. 뭐 완전히 인상적인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출력 토크 이 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된다면 듀얼모터 한번 시승해보고 싶네요. 얼마나 강력할지 마치 느낌이 그런 거겠죠. 제가 IX40 시승했듯이 50 시승하면 출력 토크 엄청 다를 테니까 그 느낌 비슷할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겠지만 이게 사운드 그런 건 들어가 있진 않네요.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컴포트 모드에서도 소리 들렸었잖아요. 뭐 IX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자체적인 사운드는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원래 볼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었는데 폴스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이것까지는 들어가 있네요. 통풍이 안 들어간 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 소리 들어보면 죽은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살아있는 걸 당연히 쓰면 안 되겠죠. 죽어있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를 담았다고 하네요. 이거 역시 다 친환경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셈이죠.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볼보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진짜 전기차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보여. 광고에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폴스타 역시 전기차 브랜드로 바뀌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앞에 차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볼보 같은 경우 특유의 그 안전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게 버킷 시트가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고속으로 달렸으면 어떻게 보면 몸이 좀 쏠려 나갔을 수도 있는데 차는 안전하게 잡아줘요. 대신에 가속감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경쾌하고 시원하거든요. 이게 물론 빨리 밟으면은 배터리 소모량은 굉장히 빨라지네요. 출발 때 40% 그랬을 건데 원페달을 써도 지금 36%로 달라져 있네. 이게 SUV는 아니에요. 제가 전시장에서 구경했을 때는 뭔가 SUV 같다고 했는데 막상 주행해보면은 저 앞에 지나가는 뭐 K7 이런 차들처럼 시야는 세단이에요. 느낌이 SUV가 아니야. 이 높낮이 차이도 그렇게 느껴지고 이제 좀 오래 운전해왔는데 그래도 이게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을 정도거든요. 역시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답게 시트에 이런 디자인 하나도 정말 잘 해줬습니다.
뭐 이런 물은 누면 지나갈 때도 이렇게 뭐 진동이 너무 오진 않고 시트가 다 흡수해주고 서스펜션도 좀 좋아서 그런 건지. 지금 고속으로 이런 코너를 돌아보면 스티어링도 단단하게 덮고 아까부터 뭐 완전한 급커브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잘 잡아준다면야 패밀리카로 쓰기에 정말 적합한 차량입니다. 폴스타는 뭐 편의점비 갖출 것은 웬만하게 갖췄으니까. 그리고 폴스타 런칭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도 물량 완판 했다고 했죠. 그 정도로 폴스타 판매량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듯 해요. 저는 이번 폴스타 시즌 해보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초에 볼보를 드림카로 꾸고 있는데 폴스타 역시 엄청 좋아하니까요. 폴스타 너무 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겠죠, 저를. 진짜 아예 좋아하는 브랜드 밀어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리야, 안내 종료해줘. 안내를 종료할게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와, 음성인식 이거 너무 좋습니다. 뭐 아무래도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는 없으니까 고프로에 여기서 지금 마침 설명해 드릴게요.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동 끄는 버튼 아까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파킹 채워두고 키만 소지한 채 내리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주행을 찍고 킨텍스에서 외관 실내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폴스타의 앞모습을 지금 바라봤는데 우선 가까이 가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디자인은 볼보처럼 비슷한 건 맞아요. 이른바 이쪽 이런 게 토르의 망치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위에 4개의 LED가 들어가 있네요. 제가 전시 차량 봤을 때는 픽셀 LED 라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액티브 하이빔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볼보에 들어가는 것. 여기 폴스타라고 이것만 적혀 있습니다. 라이트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너무 온순하지도 않고 그냥 밸런스가 맞는 중간 정도. 볼보가 그런 느낌은 딱 잘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중점은 둔 차인데 디자인 하나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이런 헤드라이트 보면은.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눈매. 전기차니까 그릴 부분도 여기만 뚫려 있고 나머지 완전히 그냥 좀 뚫려있다 해도 폐쇄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뒤로 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흰색은 흰색 로고가 들어가는데 이건 차량 색상이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폴스타 로고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다면요, 라이트만 빼고는 그릴 느낌도 볼보랑 다르거든요. 볼보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네모가 아니라 그냥 직선 딱 줄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건데 리차지 역시 완전 막혀 있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앞부분도 볼보와는 정말 거리가 멀다. 물론 볼보 디자이너가 이거 하긴 했는데 같은 브랜드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이면. 근데 블랙 색상이니까 왠지 모르게 이 라이트 여기 부분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화내는 듯한 그런 느낌? 좀 스포츠성이 있어 보이는 퍼포먼스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이렇게 앞을 둘러봤다면요 옆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확실히 볼보 브랜드는 맞는데 좀 다른 세계관을 보는 듯한?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제가 지난번 전시 차량 둘러봤듯이 밖에서 보면 SUV 같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하나 닮은 차량이 있다고 했죠. 바로 르노 차량의 XM3. 왜냐면 저 특히 뒷부분 라인이 좀 그렇거든요. 앞부분 라인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이 차량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휠 역시도 뭔가 좀 비슷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세단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볼보의 V 시리즈 차량 있잖아요. V60이라든지 V90 크로스 컨트리 그런 차량이랑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세단이면서도 SUV 같고 또 SUV 같으면서도 세단 같고. 근데 이게 내려오는 라인이 알고 보면 매끈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물론 뒤가 이렇게 살짝 이런 아주 미세하게는 있는데 S라인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차가 귀여워 보이고
아, 하나 또 놀라운 점 알아냈다면요. 앞이 살짝 길어서인지 이 보면은 그래도 공기 저항에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전기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휠 한번 가까이 가서 보죠. 이게 현재 들어가는 게 19인치 휠인데요. 전기차들 하면 대부분 휠 박혀져 있는 형태인데 폴스타 역시도 이렇게 살짝 구멍만 있으면서 웬만해선 다 막혀져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스포츠해 보여요. 여기 블랙을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5 스포크의 그런 전형적인 날카로운 느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본다면요. 뭔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칼날 같은 그런 느낌. 골프채의 그런 끝부분 있잖아요. 아니면은 여기 이것들만 바라본다면요. 이거 꽃무늬처럼 생겨가지고 물론 이런 게 다 블랙이지만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남성미 여성미 다 갖춘 이런 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귀여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스포츠해 보일 때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듀얼 모터 퍼포먼스 차량이었다면 타공형 디스크가 들어갔을 거예요. 캘리퍼 역시도 좀 골드 그거 달랐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희한하게 폴스타 2 78kW랑 170 이렇게 KW16로 적혀져 있네요. 이게 싱글 모터라는 의미죠. 이게 현재. 그리고 아까 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미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밀어보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원래 여기 안쪽으로 돼 있잖아요. 혹시라도 빗물 맞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뭐 뿌려주면 미끄럽게 잘 내려가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거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안 발라도 굳이 다 빗물 잘 씻겨져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각도 봐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로는. 근데 아무튼 프레임리스 미러는 정도 봤을 때 이게 신기해 보이네요. 대부분 그냥 이런 미러가 없었잖아요. 렉서스만 해도 그렇고 볼록 나온 이 미러 자체도 귀여운 몫은 한몫합니다. 이 도어 이거 손잡이 역시도 너무 각져 있는 이런 티가 보여요. 대부분 둥글잖아요. 근데 둥근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진짜 좀 폴스타가 사각을 중심으로 하나 봐요. 그런 각진 모습의 그런 분위기. 아 근데 옆에서도 보니까 이게 블랙 색상 이거 진짜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성분들이 봤을 때 이거 귀여울 것 같은데요. 이런 디자인 이게 왜냐면 차가 좀 눕혀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진짜 아무튼 V시리즈 크로스 컨트리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SUV 같으면서도 세단 같고 세단 같으면서도 SUV 같고. 그렇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모습 테일램프부터 가까이 가서 보죠. 이 모양 아실 거예요. 볼보 S90에서 많이 봤었죠. 근데 S90치고는 아무래도 이게 이어진 테일램프거든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두운 곳에서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아름답고 볼보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죠.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볼보 S90의 미니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테일램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옆에서 얘기했었는데 뒤에 라인도 이게 내려오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뒤에서 보니까 오히려 더 SUV 같은데요. 이게 세단보다는 좀 뭐랄까 높아 보여요. 이게 기분 탓인가. 이 테일램프 하나도 아름답고 이 검은 색상이니까 뒤에서도 역시 뭔가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어 보여요. 사실 아까 색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주피터 컬러가 추가되었다 했잖아요. 물론 지금 시승 차량은 이게 완전한 블랙 색상인데 아이고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현재 보는 시점이니까 이건 시승차의 시점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뒤도 이 정도 둘러봤다면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죠. 아유 근데 진짜 뒤는 확실히 볼보 느낌이 나요. 옆이랑 앞은 진짜 폴스타만의 그런 세계관이었다면 진짜 뒤는 볼보의 느낌이 날 정도. 아 아름답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성분들이 봐도 좋아할 뒤 그런 디자인. 아 참고로 트렁크 여는 버튼이 뭐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은 당연히 전동식이 들어가는데요. 이 차량이 아시겠지만 패스트백 타입이라서 트렁크가 이렇게 위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트렁크 공간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패스트백으로 열리니까 이걸 만약 뗀다면요 높이는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제 가방 이렇게 열어도 무난해요. 와 공간 이거 이 정도면은 중형 치고는 이게 전장이 4600m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보십시오. 굉장히 넓습니다. 차박해도 되고 캠핑 가도 될 정도. 그리고 여기까지 더 높인다면요
뭐 여기에 시크릿하게 충전구 빼면은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물망 여기 뭐 떨어지지 않게끔 여기 다 담을 수도 있고. 네, 놀라운 점이 있다면 여기 12V랑 120W의 이런 단자도 보이네요. 사실 제가 전시장에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트렁크 발로 해서 닫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물론 버튼을 이용해서 닫을 수 있지만 이건 시트가 이게 자동으로 뒤로 가고 그러진 않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 한 개 반은 정도는 들어가네요. 뭐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근데 이게 움푹 파이지는 않아서 살짝 파인 게 있네요. 뭐 아무튼 그래도 지금 제 시트 체형 맞춰놓은 건데 운전자 사이 정말 네, 공간 무난합니다. 이쪽에 역시 에어컨 송풍구 있고, 다만 공조기는 없습니다. 공조기는 없는데 여기 밑에 쪽에 통풍 당연히 없죠. 운전석 조수석처럼. 근데 여기에도 열선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열선 들어가고 C타입 포트 두 개가 들어가고, 뭐 사실 머리 공간도 이게 아까 완전하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수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머리 공간 이렇게 네, 남아 도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 정도면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엉덩이를 붙인다면요 이걸 올릴 순 없는데 빼서 앉는다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편리하게끔 옷걸이 때도 갖춰져 있네요. 앞으로 가기 전에 아무래도 앞에서 찍는 거면은 각도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보면은 와, 이게 썬루프는 아니거든요. 파노라마 글래스. 상당히 이게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폴스타 로고 들어가 있는 포인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트는 아시겠지만 와, 이거 느낌이 진짜 직물보다는 느낌이 더 좋아요. 만져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쿠션 그런 좀 목베개 비슷한 느낌, 차량 그 들어가는 거. 이 소재가 다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데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볼보에 들어가잖아요. 볼보가 안전벨트 최초로 3점씩 만들었으니까. 이 폴스타에서도 이거 1959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안전벨트 로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3점씩 안전벨트. 시트 디자인 역시 스포츠하지 않고 이거 볼보에서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여기 버킷 같은 것도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차는 잘 잡아주면서 뭐 무난하게 안전성은 있습니다. 시트가 편리성 정말 좋아가지고 아까 허리 아프다는 얘기 많이 없었잖아요. 제가 전시장에서 봤던 거는 나파가죽? 브라운색 있잖아요. 좀 살색 계열 그런 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친환경 소재이면서도 머리는 물론 딱딱한 그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부드럽습니다. 허벅지 이것도 펼칠 수도 있죠.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시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충전구가 이렇게 생겼네요. 한번 충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 이동 하이 차저 앱으로 예약하신 고객님은 선택하신 충전구 위치에 따라 차방향을 기준으로 차량의 충전구 위치에 따라 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아유 무겁네요 이거. 설정 완료 후 결제 진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꺼낸 후 이렇게 앞에 계기판에 충전 이렇게 초록색 불이 뜨는데요. 지금 충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 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잔여 시간이 15분 완충 기준. 자, 이렇게 폴스타 외관 실내까지 다 둘러봤고요. 시승기를 마칠 텐데요. 볼보를 제가 몇 번 타보긴 했어도 이렇게 장거리 운전까지 뛰어보는 거는 처음이네요. 물론 폴스타로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폴스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시장
그런 딜러분들한테 제가 문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최초로 제가 한번 코리아 측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요. 코리아에서 섭외가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전문적인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사 잘 해줘서 폴스타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첫 발판을 디뎌서 한번 다른 코리아 측에도 문의해보고 그럴 겁니다. 앞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폴스타는 이제 런칭한 지 1년은 지났죠. 앞으로 폴스타 3 이렇게 차량 나온다고 하는데 뭐 로드스터 같은 차량들 그것들도 뭐 나중에 공개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폴스타의 행보가 너무나 더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 판매량도 잘 높아져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도 잘 되면 좋겠죠. 이렇게 수서 그리고 마지막 쉬는 날까지 촬영 정말 잘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에어컨을 너무 틀어가지고 살짝의 그 몸살기가 있는데 고프로의 발열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는 한번 기회가 된다면 듀얼모터 차량도 폴스타 코리아에 한번 섭외를 해볼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 햄맷이었습니다.